한. H-A-M 한. 아, 오랜만에 전남대 왔습니다. 와, 진짜 반가워. 아, 제자예요? 야, 몇 년만이야? 10년 넘었지? 10년 넘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93년생이지? 네, 93년생. 그럼 몇 살이야? 만으로 이제 30이요. 한국 나이로는 32? 31? 내년에 이제 내일 32. 내일 32. 오늘 31. 아, 그 2023년 마지막 31일을 제자 녀석하고 보냅니다. 잠깐만, 중국 상하이에서 섬유 무역회사? 네. 원단. 거기, 원단 그 회사에 다녔는데, 상하이 몇 년 있었지? 상하이 10년 있었어요. 10년? 대학교를 거기로 갔어요. 아, 상하이 대학교? 네. 제가 과목이 논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인서울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각 학교 상위권 애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객관식 시험에서 이제 측정하지 못하는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이 친구 굉장히 똑똑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치 연우 고3하고 좀 달랐어. 내 기억이 그랬어. 되게 똑똑했었어. 그쵸.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다. 그 구로 디지털 단지? 네. 그쪽에 있지? 네. 거기 대림동 예전에 네. 그 중사한테 네. 그 많이 살아요. 맞아요. 양꼬치지 겁나 많고. 나 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랑 가깝잖아. 그래서 양꼬치 먹고 소힘줄 파는 데가 있었어. 맞아요. 소힘줄 맛있어. 무침. 네. 매콤하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동네가 되게 술값이 쌌거든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친구들하고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그랬었어. 아주 반가워. 머리를 멋있다. 머리야? 어. 멋있어. 원래 다 길었다가 잘랐다가 이 정도만 있죠. 네, 그 영화배우 파케이를 보면 네 생각이 나. 아 진짜로 잘 생겼어요. 여자친구 없지?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답니다. 정루가라고 합니다. 연어육회 세트랑 연어육회 네. 이거에다가 파스타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아? 다 먹어보고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 저희들은 이거 먹습니다. 연어육회 세트. 이만 쏠 거예요. 효소 가리킬 때 고기 엄청 먹었다? 맞아. 근데 뭐 돼지고기 소고기부터 근데 그 집 다 없었어. 자주 가도 소고기 그렇죠. 거기도 가성비가 좋아하던데 괜찮은데 네. 자, 2023년 마지막 날 예제자라 하단합니다. 저는 술 리듬 먹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흑임자. 중국말로 새해 복 받으라고 한마디 해줘. 신년 快乐. 뭐? 신년 快乐? 네. 신년 快乐. 신년 快乐. 학교 다닐 때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어. 네. 과요.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런 얘기 했어. 국경마다 방송어가 있는데 내가 한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대. 뭐라고 했냐. 네. 국경어는 약간 말을 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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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 근데 광동어는 형아시나 먼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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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동남아 쪽 말로 맞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광동어잖아. 약간 흐르듯이 하는 국경어는 약간 다르죠. 액센트.
맞다니까요. 미지 거, 미지 거 먹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경호고. 야, 미지야, 오늘 뭐, 오늘 누가 꼭온잖아 비슷해. 풍경화 느낌 나. 어. 이거 육회 먹는 방법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너는 이거 노른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아니면 나는 어떻게 먹냐면 노른자를요 터뜨려 그리고 이렇게 찍어 저는 다 섞어 먹어 먼저 그냥 먹어보고 아 오케이. 아쉬우면 섞고 오케이 네. 자 상관없습니다 야 이런 거 뭐야? 치즈 갖고 왔어? 아니야 여기 있었어 가격이 있는데 괜찮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랑 겨자. 내가 딱 먹어보면 뭐든지 딱 알아. 마요네즈랑 겨자랑 땅콩 가루. 샐러드. 나사도 엄청 많이 먹어. 연우는 학교. 아, 제자를 10여 년 만에 만나가지고 눈물이 나네. 이거 한번 끊어야 돼. 맞아, 미안한 사람. 한번 울면, 그다음부터 울고 나네. 김치 괜찮다. 묵은지는 아닌데, 새로운 맛이네. 저는 술 안 따라줘요. 따라오고 싶어. 좋은 것 같아요. 육회. 괜찮아. 꼬매. 얘가 아무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여기 뭔가 플레이트를 하고 계시고. 네, 먹기 편하다. 굉장히 창의적인 놈이에요. 되게 똑똑해서. 내가 가르쳐 제자 중에 되게 똑똑해서. 난 잘 알지. 왜냐하면, 전교 1등을 광주에 고등학교에 내서 내려가 전교 1등을 다녔는데. 근데, 막 외우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런 게 인간 지능이 아니라니까. 인간 지능의 등급이 있어. 지금 현재까지 인지과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인간 지능의 최정점은 공감능력. 그 다음 단계가 창의. 근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실험에서는 창의성을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 논술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 쉽지. 너가 처음에 했을 때 어려웠어. 그 어려운 걸 내가 잘 가르쳤다 했지. 저는 논술 수업이 좀 재밌긴 했어요. 그냥 한 계속 이거를 읽고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 그게 진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고 이런 애들 의심 수능 잘 보고 하는 애들은 이걸 싫어해. 그러니까 빨리 답을 찾아야 돼. 그런 거 좀 다른 머리를 이 능력을 줘. 그래서 근데 이 친구 되게 잘했어요. 똘똘했어. 92년생, 93년생 제일 나를 궁합이 제일 잘 나와 크게 났었어 여유를 가지고 그때 에너지가 좋긴 했었어 그러니까 그치 근데 진짜 많아 머리 염색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노란 머리로 그때 패션도 지금보다 더 화려했던 거 패션이 여자 옷이었어 그래서 약간 그랬던 거 아니야 핏이 좀 타이트하던 너 입장에서 맨날 교복 입고
기숙 생활하고 하니까 나 같은 놈 만났으니까 정말 뭐야. 근데 되게 즐거웠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생각나는 것 같아. 이제 그 기억. 진짜 92년생, 93년생 제자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거든요. 진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응급실 실려가 좋아서. 뭐냐면 어디 그 어디 있잖아. 이 난 사람은 딸이었어. 출항하고 내버린 거 아니야? 제가 전파할게요. 괜찮은데 이거 이게 기름 좀 묻으면서. 그러니까 연어 먹으면 항상 단점이 간장이 기름이. 그러니까 회 자체를 이렇게 먹어요. 연어뿐 아니라 모든 회를. 우리 지금 이렇게 육회랑 연어 먹고 있는데 자꾸 연어에 손이야. 연어 맛집. 맛있네. 양이 좀 아쉽다. 나는 연어만 시켜도 될 것 같아. 서울에서 그러면 원룸에 살아? 네. 원룸 살아. 회사 근처? 신도림에다. 신도림? 네. 그 정신은 뭐? 숨나가 있어요. 주로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상대방이 따라줘야 되는 문화면 거기는 따라주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상대방 자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따라주고 자기 것도 자기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따라주는 문화가 아니야. 하고 싶던 게 어디에 있는데. 수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어? 형님, 아무튼 올해 저랑 가장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저랑 가장 술을 자주 마신 사람은 폭행이에요. 3개월 살면서 매일 만난 친구. 매일. 저하고 그 밤마다 거의 카메라 끄고도 맥주 마시고. 연어도 부위가 여러 군데인데 이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새해 복 많으세요. 새해 복 많으세요. 이거 착해요. 외모가 딱 보면 보이잖아. 안 귀엽게 보이고. 여자친구 없거든요. 딸이 나이가 93년 저희는 2차 갑니다. 2차 밥집은 많이 왔다. 여기 또 왔습니다. 양수인 동네. 오! 오! 잘생긴 알바생 또 만났어. 이게 영상 보셨어요? 보고 오신 분 계셨어요? 아 진짜요? 예, 익숙하니까요. 제가 그랬잖아. 여기 사장님 얼굴 나와도 되죠? 네. 오늘은 저기 아이돌 그 가수가 생겼어. 여기 광주고 나왔는데 여기 광주고 출신 1년 차 이게 네, 92, 93년생 94년생 여기다 지금 7시 20분입니다. 저녁 한참 남았네. 야, 아주 여러분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 식당 웬만하게 만족도 높지 않으면 두 번 방문 안 하는데요. 와, 진짜 여기 구독자 누가 오셨대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제 양념 엄청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호박 하나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꾸 나와야 돼. 잘생겼어. 밥을 한 두 숟가락을 토렴을 해놔. 그러면 국물 맛이 진해져. 어, 맞아. 전문 역할하기 때문에. 이 향 같은 거. 야. 향. 처음 봤어. 돼지곱창. 돼지곱창 이렇게 나오고. 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양념. 12월 31일 날. 2023 마무리 이게 또 뭐지 주인은. 제가 연말에 이렇게 보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온 것 같아. 재밌지. 저기요. 이 식당 와서요 곱창에도 마창에도 까칠 때잖아요.
그럼 뭘 찍어 먹어. 그럼 이 반응이 나와. 이건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 반응이 바로 나와. 어떻게? 처음 먹어보지. 아니, 많이 맛있어. 돼지곰채 이렇게 한 건 처음 봤어. 아름다운데, 어울려. 중국에서도 못 먹었지. 국밥을 처음 시켰는 거예요. 사진한테 물어봤더니 막 머리국, 머리국에다가 상평국밥이라고 이게 다 들어가는 국밥. 고기 엄청 많아. 맞아, 이거예요. ENFJ. 와, 제이시네. 내가 없잖아. 그러면은 식당은 이제 최대한 잘 해도 나 밖에 나서 계속 뭐라도. 괜찮은데? 이게 맑은데요. 맑죠. 맑은데요. 굉장히 맛이 깊이가 있어요. 밍밍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아니야 깔끔해. 찌개. 제가 간은 했어요. 새우젓을. 아 그랬구나. 짭짤한데 이게 맛이. 새우젓이도. 원래 창평국밥이 이 맛이 있어요. 상하이도. 이거 그럴까 이거 드디어 나왔다. 이게 머리고기랑 겉절이 묻힌 건데 네가 뭐 이게 되게 특이한 맛이야. 진짜 잘 어울려.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주 한 잔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게 22,000원이에요? 양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스타일 봐봐. 내 스타일 한 잔에 한 잔이거든. 그럼 이게 나도 소주 몇 병 나오지? 아니 이게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잡내 없어. 잡내 나도 개. 나도 개. 그러니까 원래 나야 되는데 대중차 나야 되거든. 소극차가 너무 안 나와. 안 나. 그게 나는 아쉬워. 야, 그 저도 아쉽긴 해요. 이 집에 진짜 별미예요. 이게 뭐 시그니처라 가지. 3초 시그니처. 그 겉절이에 머리꼬기를 묻혔는데 이게 어울려. 내가 원래 지금도. 대만제. 누가 차 있어? 차 없어. 차 살 때 걔야. 예 형님한테. 아이고 또. 양수 형이 절대 못 먹으면 저는 소피를 먹을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순대. 순대 모둠국밥. 이마 이거 한 보여주고 이래. 가까이 이렇게 하죠. 이래. 맛있어. 괜찮다니까. 진짜 맛있어. 이 나중에 서울에 절대 못 먹어. 저는 이런 데가 서울에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대구에라도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어. 와, 2023년 와, 마지막 날. 나 오늘 12시 천철이 형님까지. 네. 최강 구독자 현철이 형님까지 왔었다. 와, 이게 끝났었다. 오라 그러자 또 와. 두 분이 요 곱창집 술 드신 걸 보고 아 저 곱창이 난다라고 싶네. 그 생각 딱 드는 것 같고 아 나도 합류하고 싶고 생각하고 막 했더니 소탈하게 합류합시다 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컸지. 뭐라고? 우리 한선생님 좋아하는 깔끔하죠. 돼지국밥. 약간 뭐 내가 최근에 이 집하고 비슷한 집을 한번 갔다 왔어. 잠깐만, 이거를 하실 때, 이거는. 누가 먹던 거 아니고 괜찮아요. 요거 다대기 있죠? 다대기를 여기다 한번 찍어도 되죠. 약간 해가. 여기다가? 괜찮아. 여기 몇 개월 됐다? 오픈한 지 6개월? 여기였을까? 내가 올 여름에 얘기를 괜찮아. 여름에 지나다 봤다니까, 음식은. 응, 제철 음식. 와, 12월 31일 날. 우리 광주 시민들 모였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유튜브 찍기 좋은 장소구나 아주 제대로. 요거 뭐 오늘 요 저기 요 장소 섭외했구만 보니까 또 막 나 빨리 전화 내놔 뭐 이런 거 나한테는 여튼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아이고 내가 꼬인 거 아니 아니 나 구독자 아니면 너무 아니 이 너무 말을 그럼 술을 누가 하는 거잖아. 3차 갑니다. 3차 잘생긴 좋아하세요. 술 많이 취하셨네. 올게요. 짜라란 짠 목포는 알구다. 아니 이게 뭐지? 그 충권 아니야? 충권. 이게 충권 같대. 충권 물어봐. 만두 만두 종류 아니야? 야.
예, 충분히. 비싼 거예요. 이거 충분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새우튀김이, 이게 봐봐요. 새우튀김. 이게 새우튀김 뭐야? 이거 닭집 아니에요? 뭐겠지, 식인집이야. 좋은 거 진짜 엄청 많지. 와, 나왔다.